게임을 하고 놀지.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했는데. 어? 상어 게임 얼마 전에 했었고. 어? 이게 뭐지? 못 보던 건데? 뭐지? 지도 같은데? 오, 여기가 마을이고. 그 옆으로 가면 꽃밭. 또 옆에 해골. 여긴 가면 안 되는 데인가 봐. 그리고 여긴 어? 응? 아무도 본 사람 없지? 이건 누가 봐도 비밀 지도인데? 아! 루시, 뭐 하고 있어? 아, 깜짝 놀랐잖아. 나비였구나. 들켰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너한테만 말해줄게. 쉿.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보물 지도 맞지? 어머머머, 이건 전설 속의 보물 지도 아니냐옹? 그렇다니까. 아닌 것 같다옹. 뭐야, 안 믿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루시도 참 이런 걸 믿다니. 두고 봐. 내가 꼭 보물을 찾아서 부자가 될 거거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기대할게. 잘해보라옹.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르치비. 어? 아! 여기쯤 온 것 같은데? 얼마나 두어야 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상쾌한 바다 냄새, 이 바람에 내 보물 냄새도 실려오는 것 같은데. 보물아 기다려! 우와, 아 갑자기 비가 오잖아. 비가 없는데. 아, 더 많이 오잖아. 이거 어떡해? 빨리 와봐. 잠깐만. 계속 너무 흔들리잖아. 갑자기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머리야. 머리 아파. 여기가 어디야? 분명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고 배가 다 부서졌었나? 머리 아파. 목도 너무 마른데? 물이나 마시러 가야겠다. 어? 어? 이거 왜 이래? 이게 뭐야? 내 몸에 이게 뭐야? 어떡하죠? 거인이 눈을 떴어요.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큰데요? 괴물인가? 거인? 내 얘기하는 거야? 아, 저기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은 고개를 들라! 죄인? 아니,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고개를 어떻게 들라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이거 좀 풀어줘, 이게 뭐야? 어허, 버릇없이 어디서 반말이냐? 난 이 나라의 왕이다, 왕! 예의를 갖춰라! 왕? 아, 그런 건 모르겠고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배는 또 어딜 간 거야? 여긴 어딘데? 당장 이 죄인을 감옥에 넣어라! 어? 잡아 넣으라고? 아, 어디로? 어디로? 아, 이게 뭐야!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뭣들 하느냐? 얼른 저 죄인을 감옥에 가둬라! 감옥? 에게, 이게 감옥이에요? 어디 보자. 내 코밖에 안 들어가겠는데요? 죄인은 얼른 감옥으로 들어가라! 뭐,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뭐 노력은 해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쩌죠? 죄인이 너무 커서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데요? 그럼 족쇄라도 가져와서 저 죄인의 발을 꽁꽁 묶어라!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백화점에 엄청 큰 불이 났습니다! 뭐? 불이라고 하였느냐? 그거 참 큰일이구나! 얼른 모든 사람들은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퍼다 날려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이 너무 커서 역부족입니다! 어떡합니까? 아, 이거 참 큰일인데! 저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하, 죄인은 입을 다물라!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죄인이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이에요! 넌 그냥 우리보다 훨씬 큰 게 죄다! 알겠느냐? 아, 이럴 게 아니라 큰 불이 났다면서요! 아, 답답해! 아, 진짜! 이럴 시간이 어딨어! 내가 이거 못 풀 줄 알았지? 진짜! 저 거인이?
그러게요. 나쁜 거인은 아니었나 봐요. 오, 다행이야. 정말 멋진데? 어때요, 제 실력이? 그건 그렇고 마을에 불이 꺼져서 진짜 다행이에요.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오, 거인. 앞으로 아주 잘 대해주겠소. 아,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함께 지내며 사는 게 어떻소? 진짜요? 와, 안 그래도 이렇게 작은 마을이 있다니 엄청 신기했는데 전 너무너무 좋아요. 아, 부자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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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기 생쥐잖아? 안녕. 사과를 따려고 올라왔는데 너무 높아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에이, 그러게 위험한데 이렇게 높은 곳에 왜 올라갔어? 내가 도와줄게. 자, 자, 이제 안전할 거야. 우와, 미션이 최고 멋있어. 위험하니까 높은 데는 올라가지 말고 안녕. 아유, 드디어 집에 다 왔네. 언덕 위에 집이 있으니까 올 때마다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낮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저기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제가 이 집을 통째로 낮은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으쌰! 아우, 루시안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잘 먹었다. 역시 머핀은 500개쯤 먹어줘야지 배가 부르다니까. 아, 이 마을은 뭐든지 너무 조그매서 이런 빵 500개 정도 먹어야 된다니까. 아, 근데 이제 슬슬 이 마을도 따분하고 빨리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그건 그렇고 오늘따라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다 어디 간 거야?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먹을 게 부족한데 어떡하면 좋겠소? 이게 다 루시 때문이에요. 루시는 우리의 10배, 아니 한 1000배는 더 많이 먹을 거라고요. 맞아요. 저희 가게 케이크도 맨날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요. 루시가 마을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좋지. 그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여봐라, 루시를 불러와라. 네, 임금님, 저 부르셨어요? 그래, 루시, 아쉽지만 이제 우리 마을을 떠나줘야겠다. 네? 갑자기요?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는데 루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백성들이 먹을 게 부족하다.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진 않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루시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고요. 루시만 모를 뿐이지. 우리 가게 케이크를 다 먹어버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편하게 있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많이 먹는다고 가라고요? 알았어요. 갈게요, 갈게요. 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바로 보물이나 찾으러 가는 건데 괜히 있어서. 보물? 사실 그날 제가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풍우만 아니었어도 지금 좀 부자가 돼 있는 건데. 지도 어디 갔지? 아, 됐다. 이게 그 보물 지도인데 혹시 이 마을이 어디쯤 있는지 이 지도에서 한번 가리켜봐요. 어? 이건? 이 반짝반짝 별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제가 생각할 땐 여기가 보물이 있는 산 같거든요. 우리 마을의 쓰레기 산 같은데? 엥? 보물 지도인데 무슨 쓰레기 산? 아, 우리 마을에서 필요없는 물건들을 모두 모아두는 쓰레기산이 저쪽에 있어. 아무리 봐도 거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볼까? 거기 어떻게 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가면 되는 곳이라오. 아, 알겠어요. 그럼 전 이제 가볼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짜 있으라고 할 때는. 이쯤에서 그 산이 나와야 된. 허! 여긴가 보다. 오, 진짜 쓰레기가 엄청 많네. 근데 여기 보물 같은. 허! 이거 분명 누가 봐도 칠 때. 이게 다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세지도 못하겠잖아. 우와, 진짜 많다. 이걸 쓰레기 사다 주면 어떡해. 이런 보물을 내가 다 가져가야지. 이제 난 부자다. 와! 잠깐만. 돈. 나미야, 이거 봐. 내가 보물을 찾았다니까. 휴씨,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옴. 돌아와서 다행이다옴. 에이, 뭘 걱정해. 내가 부자가 돼서 올 거라고 했잖아. 이거 봐, 이거. 이게 다 얼마야? 아, 루씨, 이게 보물이냐옴? 그렇다니까. 지폐? 이거 지폐 맞잖아. 엄청 많아. 이거 봐. 근데 누가 도대체 이렇게 작은 돈을 받아준단 말이야? 장난감 같다옴. 뭐? 너무 작아서 장난감 같다고? 이걸 어디서 쓴단 말이야, 루씨. 실패라고 실패. 아무데서도 못 쓴다고? 아, 진짜. 왜 그 생각을 못했어?